뭐야 얘! 깜짝이야! 에? 에? 나니? 해변가에! 으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뭐야 봐요 동물의 숲 4일차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저희의 섬을 갖고 와보도록 할까요? 매일 킬 때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야? 야, 박물관 생겼어. 좋아, 좋아. 얼마나 멋진 박물관인지 한번 봐주지. 24시간 언제든? 좋아. 어,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밤에만 이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바로 또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낮에 켰습니다. 아침 9시 20분이네요. 와, 너무 밝아. 야, 항상 밤에만 있다가. 우와, 씨. 기가 막히네. 야, 느낌이 너무 다른데? 자, 오늘의 1쾌부터 확인을 좀 해봅시다. 아침 체조. 빙어 낚기, 풍선, 화석 3개, 바위. 어차피 철광석 많이 필요해서 지금 바위 필요하니까 지금 다 해야 될 것들만 있네. 바로 체조부터 때리고. 아유씨, 이거 실제로 해야 되잖아. 오늘은 5명이네? 좋아, 끝났어. 아, 박물관 보러 갑시다. 우와, 야, 뭐야?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데? 나니, 나니? 아! 자냐? 아, 지금 낮이어서 부엉이 자고 있나 봐. 아, 귀여워. 아, 현실 고증 미쳤고요. 아니, 근데 여기 섬에 주민이 한 5명 정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박물관을 만들어서 뭐해? 미술품? 미술품? 미술품이 있어? 아, 그 여정께서 파는 경빈 가지를 그 아, 여정님 그 무지 지은다 또 자가면 그 거그 그 무지 행물을 가져 아, 그럼 이로 야다로님 재혼 등진들 그니 경기를 쓰요 그는 저신과 호름들 장장 그를 보시다. 일단 아무것도 없는 2층부터 보자. 여기가 미술품 전시관. 야, 돈이 남아 도나 봐. 이거 봐. 아니,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아이, 졸라 커. 진짜 뭐야 이거. 야, 부엉이 돈 많아. 야, 쟤한테 우리 집값 좀 내달라고 하죠. 와, 씨, 미쳤다 여기. 언제 다 채워. 어, 여러분, 저 이 시리즈의 제목을 덜렁다크처럼 나만의 특색이 있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모여봐요 엉덩숲. 괜찮은데? 발음도 비슷하잖아. 지하는 뭐지? 와, 아이, 너무 이쁘게 잘 해놨다. 야,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전시관처럼 해놨네. 이거 내가 기증한 거냐 이거? 지라마이야 2023년 2월 17일 플레임 기증.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둬야 되는 모든 게 내가 화석을 발굴해서 줘야 되는 것들이라고? 정신이 나간? 뭐야 이건? 어? 에? 뭐야 이게? 아, 지구에 양파가 떨어졌네. 지구에 양파가 꽂힌 모습을 형상화한 거군요. 어? 여기 개똥구리도 있는데? 소똥구리냐? 쇠똥구리. 개똥구리는 뭐야? 어디서 나온? 개똥벌레랑 쇠똥구리랑 합쳐서 개똥구리가 됐어. 뭐야? 배추 흰납이냐?
어, 대박 사건. 아니, 모동숲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네. 와, 난 진짜 그냥 대충 만들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약간 도감 등록하듯이 그렇게 돼 있을 줄 알았어. 너네 약간 좀 니네가 만드는 것처럼 되게 뿌듯해한다? 어, 모동숲 좋아하시는 분들 내 리액션 보고 되게 뿌듯해하는 것 같네요. 이 박물관 니네가 만들었니? 왜 이렇게 자랑스러워해? 와, 수족관 진짜 개 이쁨. 동사리, 옐로우 퍼치, 뭔가 황어, 빙어. 야, 와, 야, 잠깐만. 와, 와, 진짜 대박인데? 여긴 뭐가 들어갈 건지? 너무 궁금하다. 야, 저기 허기허기 미니 허기허기 어? 구멍 있어. 빨리 손 집어넣어가지고 애들 밀어넣어야 돼. 야, 박물관 비어있긴 하지만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 저길 다 채울 생각에 벌써부터 두근두근 하는구먼? 그리고 오늘 채워야 될 품목이 한 10가지는 있제. 객강고, 공벌레, 마미잘, 닫기. 안녕하쇼. 가지 말고. 많이 졸린가 보다. 이건 뭐야? 티렉스? 티라노사우루스 말하는 거야? 일단 가지고 가고 한 번에 다 기증해버리자. 기증할래. 이게 한 번에 된다 이거지? 어? 일일이 설명 듣고 싶었는데 한 번에 설명 안 해줘? 이게 뭐야? 내 아이템! 내 아이템 다 어디갔어! 순식간에 훔쳐가다니 정말 대단한 녀석이군. 삽. 자, 돌 찾으러 가. 뭐야 이건. 에? 바로 화석을? 이게 그러니까 화석을 찾아도 중복이 된다 이거지. 이거 다 모으려면 시간 좀 걸리겠다. 너 왜 여기 밖에 있냐? 고맙다. 뭐 줄 건 없고? 야, 줄 거 없냐고. 왜 나를 빤히 저렇게 쳐다봐.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수상하게. 아이고. 오늘 내로 철광석 다 모을 수 있을까? 그럼 좋겠는데. 뭐야 얘! 깜짝이야! 에? 에? 나니? 해변가에! 어? 계속 말고이가 일어났어! 쟤 슬금슬금 내려오는데? 그게 뭔데? 아, 아, 그래서 이제 또 고치는 걸 내가 해달라고? 진짜 개뻔뻔하네. 뭐지? 싫어! 이것이 그 유명한 도신심. 아, 뭐야, 강제로 퀘스트 주네. 이 쓰레기가.
아, 또 짬 당했어. 해변가에 입댔으니까. 뭐야 이건? 메시지 보더. 이 글을 보신 당신께 어릴 적 쓰던 그림공 책의 내용을 참고해서 다이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생각해봤어요. 실제로 만들어봤더니 정말 괜찮아서 다른 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졌어요. 당신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왠지 로맨틱하네요. 디파니들이. 헤라리움? 이거 다른 게임에선 굉장히 귀중한 자원 아니냐? 헤라리움? 해변가에 부품 떨어져 있다며? 도대체 어디 있는... 와, 쟤 물고기 뭐야? 왜 이렇게 커? 설마 이게 그 부품이냐? 어? 뭐야? 어? 물어? 나 놓친 거야 지금? 땅 파야 된다고? 이런데 땅 파볼까? 오예! 바지락! 이 바지락 낚시 떡밥이 될지도 몰라. 다이 레시피가 떠올랐다. 엥? 아니?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만약에 부품을 땅을 파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쳐도 여기를 다 팔 수는 없잖아. 뭔가 수상하게 생긴 게 있나? 어? 통신장치 부품이 지금 물을 내뿜은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뭐야? 왜 바지락 따라해?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훈수 없으면은 난 진짜 못하겠는데? 야, 어떤 미친놈이 통신기계장치 부품 찾는다고 물 뿜어져 나오는 저 구멍을 팔 생각을 하냐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 야, 상자다! 나이스. 피팅룸? 어? 피팅룸 속 옷으로 갈아입을까? 잠수복을 입고 있을 땐 갈아입을 수 없어요. 가져가. 야, 도날드 덕같이 생기다 만 갈매기. 알았어. 아, 이 글은 금융적 신장지야. 대기소지, 이게 신장지 뭐지? 이게 그 든다. 최근 기능 금식에 하나 기능 금융을 미뤄라. 방금 소문이나 세게 되지. 여러분들도 핸드폰이 고장났을 때는 해변가에 있는 모래를 파서 부품을 모은 다음에 그걸 조립해서 만들어보세요. 정말 잘 고쳐질 겁니다. 그래서 너 뭐야? 우리 섬에서 살 거야, 뭐야? 갑자기 안 돼? 어? 설마 버린 거야, 애를? 쎄한데? 갑자기 안 오네. 갑자기 안 오네. 갑자기 안 오네. 계속 이것만 반복되는 건가? 뭐 어쨌거나 마일리진 받아야겠죠. 촛! 그리고 빙어 낚기. 아니 빙어는 운이잖아요. 빙어야. 야, 방금 뭐 이상한 거 봤는데? 야, 조준 발사. 그렇지. 빗자루 쓰레바퀴. 이게 뭐지? 어, 눈도 채취하자. 사사 아이씨 사. 어! 아이, 나무 이거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 어떡해. 쓰레기 게임 진짜. 빙어야. 어, 저거 누가 봐도 빙어야. 빙어 나와라 빙어. 뭐야 이건? 피레미? 처음 보는 게 있네. 갖춰야겠다. 미션 먹고 동물관에 기증할 다섯 개의 신종을 찾아라. 아, 좀 빡센 미션이긴 하지만 볼만한 가치는 있죠. 슛! 빙어가 바닷가에서 낚이지는 않지 않냐?
바닷가에서 났군요. 정갱이. 그렇지, 민물에서 잡히지. 야, 바닷가를 돌아댕기지 말고 안쪽에 강을 봐야 될. 이번에야말로. 그렇지. 잡았어. 앗! 오, 테라리움. 물고기 떡밥? 바지락으로? 야, 물고기 떡밥이 있으면 뭘. 와, 요즘에 물고기 떡밥을 막 뺀지 이런 걸로 만드나봐요. 굉장히 단단한가 본데? 강철이 들어있나? 잠자리채. 아, 맞다. 피레미 기증해야 되지. 화석, 감정부터 하고. 난 뭐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중복은 안 되겠지, 설마. 상어 이빨 화석. 일단 가지고 가고. 기증할래. 어? 나 전갱이 안 받쳤었네? 휘레미 전갱이 상어 이빨 화석 일단 3개. 아싸, 3개 채웠다. 2개만 더. 빙어를 찾아야 되니까 강가를 한번 보자. 제발 빙어! 누구야 넌! 블루길. 처음 보는 애가 또 있네. 화석이당. 빙어! 이거 빙어냐? 빙어다. 됐다 됐다. 오늘의 일캐도 아주 보람차게 촛 완료. 안 돼! 야, 너 진짜 자는데 계속 깨워서 미안하다 내가. 딴 건 몰라도 잠자는 거 깨우는 것만큼 내가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없는데. 블루길 머리 좋아요. 야, 다 달성했어. 나이스. 어! 공짜 마일리지. 뭐야 이건? 쇼핑 권장 캠페인. 5,000원을 쓰면은 200마일리지를 주는군요. 5,000원이나? 좀 아까운데. 일단 사진을. 됐어. 도찰 성공. 5,000원을 한번 써봅시다. 아, 맞다. 50마일 받아야 되지. 야, 잠깐만. 이거 1일째라고 방금 떴는데, 이거 매일매일 접속하면 마일 포인트 더 많이 쌓여요? 아, 그래? 아, 난 띄엄띄엄 접속하고 있었는데, 와. 이거 무조건 매일 들어온다, 이제. 5,000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 어, 얘들아. 너네 다 토관 좋다고 했잖아. 주문할래. 호환을 2개 사야 돼? 그래야 텔레포트가 가능한 거야? 아, 내 만원. 빚 이제 얼마냐고요? 98,000원. 나 한 푼도 안 갚았어 지금. 아, 이 물고기 떡밥 또 한번 해보자. 이걸 여기다 뿌리는 거야? 아, 갑자기 물고기가 생기네요. 그것도 겁나 커다란 게. 이게 뭐지? 으라! 찻! 아, 뭐야, 농어잖아. 바다 하나 들어갈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이 친구의 추움을 저는 지금 전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 반팔 입고 창문 열어놨거든요. 죽겠습니다 지금. 심지어 소변까지 마려우니까. 와, 대박이에요. 오, 가리비. 어? 쟤 또 나왔어. 저 싸가지 아저씨. 그래요, 접을게요. 뭐야, 먹고 튀어?
레이서비가 꼭 필요한 진주? 또 무슨 혼수를 두실라고? 뭐야? 어 뭐야 귀여워. 귀여운데 싸가지 없어. 뭐 와서 혼수질이야? 뭐하는 애야? 정체를 모르겠네. 이게 그냥 숲에 있는 거 파밍하는 것도 좋은데 바다에 있는 것들 파밍하는 게 더 재밌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비싸더라고. 가리비. 솔직히 섬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다 뻔하잖아. 이거는 좀 약간 두근두근하달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슬슬 계속 중복만 뜨네. 이것도 지겹다 이제. 야 그냥 복숭아 하나 따. 이게 덜렁다크였잖아? 얘 벌써 죽었어. 뭐야 이거 돔돌이야. 뭐야? 2,000배? 와 미쳤네. 2,000배?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니 1,000배보다 소중한 5만원 후원! 정말로 감사합니다. 게임 중에 후원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누구야? 아이쿠! 야 이거 복숭아 먹고 삽질하면 어? 복숭아 먹고 삽질하면 나무도 뽑히냐? 그건 아니겠지? 옷? 만배? 아니 천배 누구 코에 붙여. 에이 퇴퇴퇴. 어? 야! 아! 그 솔방울같이 생긴 거 뭐야? 아까 돈 나온 곳에 돈 심으면 돈 열려요. 아 스포하지 말라고! 야 돈을 심을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면 돈을 캔 다음에 그 돈을 다시 심는 거야? 돈을 캐고 다시 심어야 돼? 아 반짝이는 구덩이만 돼요. 그렇구만. 나중에 해보면 되지. 어? 야 이거 쳐도 나오냐? 에? 어? 허공을 가르는 삽질? 어? 뭐야? 이거 뭐야? 야 친구 집 왜 이렇게 좋아졌어? 얘 침낭에서 자! 불쌍해! 너 아, 불쌍해. 작업대를 빌려서 뭔가 만들어 볼까? 우와, 진짜 작업대가 있네 얘는. 나 이거 가져갈래. 안 가져가죠. 까비. 야 그러면은 그 코뿔소도 코뿔소인지 하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집이 생겼네. 코끼리였네. 다 틀렸네. 야 근데 너 티셔츠 진짜 개구려. 넌 평생을 해도 날 앞지르진 못할 것 같은데. 엉덩이. 이 녀석 제법 마음에 드는 엉덩이를 갖고 있군. 아니 왜 다 집에 작업돼 있어 얘네? 나만 없어. 왜 없어? 아 내 집이 제일 구려. 짜증나. 나 맨 처음 집 생겼을 때 좋아했는데 얘네는 지금 창문도 있고. 와 이게 내 작업대 구려. 일단 다 팔자. 집에 있는 거 다 팔래. 지금은 돈을 모으는 게 우선이야. 하고 싶어. 결정. 얼마일까? 한 3만원만 줘. 3만원! 3만원! 아 17,000원. 이거 많긴 하네. 나 아까 후타마사우루스에 뭐 어디 다른 부위 얻지 않았어? 아 아까 머리였구나. 그럼 이제 몸통만 얻으면 되겠네? 그럼 돈 얼마 있어? 55,000. 이거 지금 대금 한번 미리 넣어볼까?
일부만 납부 가능하잖아. 이거 이자부터 가지고 돈 더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진짜 그럼 너구리 이빨 찢어버릴 거임. 뭘 하면 될까? 기념식에 참가할래. 이거 뭐야? 아, 도리님. 기념식 참가하는 게 지금 뭐하고 연구를 어구리 짜라하게 완공 기념식? 오, 오늘 완공됐었지. 그래서 기념식을 하는구나. 뭐지? 내 집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짝짝짝짝짝짝. 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훌륭합니다. 가별론데? 뭘로 하지? 이걸로 하자. 약간 비꼬듯이. 아,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내가 다 했는데. 박물관도 텅텅 비어있고 그마저도 조금 채운 거 다 내 덕인데 아주 경사가 났네. 그려 오 버튼을 누르라고? 어? 오! 좋아. 오른쪽에 뭔가 이모티콘 그 감정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 내 집에 가려가지고. 저기 말이야, 이거 건물 위치 바꿀 수는 있어요? 이거 잡고 끌고 가면 되나? 이거 어떻게 바꿔? 아, 집 위치 바꾸는데 돈 들어가요? 절대 안 바꾸지. 절대 바꿀 일 없다. 안녕 쓰레기들아, 돈 내려왔다. 너굴 포트에 24시간 입금. 여기구나. ATM? 대출 상환. 통장 잔액. 없어! 소지금 5만 원. 와, 물어보지도 않고 얄짤없이 그냥 확인 누르자마자 빼가네. 기다렸다는 듯이. 48,000.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적금처럼 이자가 붙는다고? 아니 그런 좋은 시스템을 왜 지금 얘기해줘! 내 5만 원! 더 불릴 수 있었는데. 알려주면 혼수니까요. 제 잘못입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돈을 냈으니 마일 섬으로 가서 섬에 있는 거 뜯을 수 있는 거 다 뜯어와야겠다. 돈을 모아야겠어. 아, 오늘 마일섬 가서 철광석 8개만 캐오면은 그래도 가게 만들 수 있겠다. 동물숲 재밌냐고? 아, 진짜 재미없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재밌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마력이 있어요. 출발! 자, 니 가고 싶은 대로 가자. 어디로 갈까요? 자, 모릅니다. 방금 주민 보이지 않았냐? 오! 쟤 진짜 귀엽게 생겼다. 얘 뭐야? 오, 귀여워. 예용. 우리 섬에 오는 건 어때? 섬 이름을 벌써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났어? 야, 우리 만난 지 3초 됐어! 너무 무한신뢰 아니야? 너무 꽃밭인데 얘 머릿속이? 기대할게. 좋아, 너도 노예야. 에용. 철광석 3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늘 8개 다 모을 수 있는 건가? 3개만 더 나오면 돼. 일단 돌부터 찾잖아. 지금 설렌다. 돌 제발 하나만 더 나와라. 엉덩이만 더 나오면 좀 비켜봐! 하나 둘 어? 아! 셋! 아이쿠! 밥을 많이 쓰긴 했지. 인정 인정. 저 한 200번 쓴 것 같은데. 아침 딱 철광석도 8개. 이거 바로 갖다 주면 되겠다. 주민은 누구가 목표예요? 주민이 목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데려오고 싶은 주민? 난 몰라. 하나도 몰라. 주민의 종류 따위. 그냥 내 섬에 오면 다 환영이지 뭐. 엉덩만 섬에 뭘 바래요. 이 미친 물고기들은 지들 눈앞에 낚싯재를 던져줘도 물질을 않네. 역시 생선 대가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건가? 어, 쟤 물었다. 제일 똑똑하네. 어, 뭐야! 한 마리가 무니까 다 도망갔어. 금붕어다! 와, 여기 물고기 되게 많다. 여기 한 마리 낚아볼까? 어? 얘는 뭐지? 얘 잉어구나. 제발 여길 봐줘. 똑똑한 생선아. 빡대가리 새끼. 나무도 팔면 돈이 되겠지? 근데 나무는 되게 많은 곳에 필요하지 않나? 나무는 왠지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더 고생할 것 같은데. 붕어다. 들어가. 아우, 추워. 여기에 해루질은 또 내 섬이랑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에이, 개같은 말미잘. 진짜 말미잘 너무 흔해. 그만 넣어, 말미잘! 어, 주머니가 가득 찼다고? 버려. 나가. 모종을 하나 버릴까? 이거 땅에 이 구멍을 안 파도 알아서 심어지는구나. 안녕? 자기야, 나 마을섬 왔는데 굉장히 귀여운 애를 발견했어. 뭐야? 예. 내 뭐야? 미키라는 애야. 얘 걔잖아. 인기 주민. 얘 인기 주민이야? 그지? 어, 우리 섬 오라고 했어. 자기 닮았다. 어? 자기 눈에는 내가 저렇게 보이는구나. 빨리 안과부터 가자, 우리. 누가 내 꼬리에 미끼 던졌어 하고 딱 돌아보네, 얘가. 뭐야! 아니요. 뭐, 에? 분명히 물고기의 실루엣이었. 얘 지금 눈빛 봐. 지금 광기가 어려. 얘 미쳤나봐. 뭔가 지금 약 발랐어, 얘 지금. 어? 저 나비, 저거 좀 다르게 생겼는데? 내가 알고 있는 흰 줄나비가 아니야. 얘 뭐지? 호랑나비인가? 와, 크다. 왕 얼룩나비. 얘도 박물관에 갖다 줘야겠다. 아니, 뭔 해변가에 어? 꽃이 펴있냐? 주섬 주섬. 가자. 돌아갈래. 밤빌라. 밤빌라. 저거 가자, 아이템 팔러. 7300. 아, 진짜 극한으로 파밍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 타이어? 타이어도 팔자고? 뭐 재료로 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뭔가 다이로 쓸만한 게. 이러 이 씨발! 팔아! 아, 맞다. 가게 건설. 돈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가게 건설 의뢰. 예, 드디어 4일차 만에. 나쁘지 않아요. 제공할게. 저희 가게의 위치를 정할 권리요? 뭐 그게 보상인 거야 지금? 너 제정신이니?
돌아버리겠. 가게는 바로 위에다가 지워버리자. 와 딱이다. 상상해보기. 와와와와와와와. 너굴 상점. 오케이. 와 이제 다음날에 오면은 다 지워져 있겠지? 도망쳐.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잠깐만. 와 이건 이쁘다. 원메이드 벽식. 와 이거 재료가 빡세네. 이쁜 건 그만큼 만들기가 어렵구나. 박물관에 받칠 거 받치고 슬 마무리합시다. 아! 야! 아니 화석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수백 개의 화석 중에서 중복이라고? 야 진짜 장난 아니야? 일단 왕얼룩 나비랑 금붕어. 화석 가격이 좀 나온다고? 그래 중복이 차라리 잘 됐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기증 물품보다 돈이 더 급선무니까. 자 얼마일까? 와 4,000원 나쁘지 않아. 확실히 가격이 좀 되네. 이 정도면 중복도 그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액수다. 나뭇가지 60개 죽기 미션이 들어왔었네요. 60개? 서주아 너 할 수 있어. 내놔. 나무야 힘을 내. 뭐지? 에? 우승기는 뭐지? 사람 어? 이름인가? 아! 아 나 뭘 본 거야. 너무 구려. 빨리 가서 팔자. 이런 인테리어 소품 한 개당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야. 500원? 와! 975? 꽤 비싸게 봤네? 뭐야 이거! 나 오늘 열심히 살았구나. 어? 생각해보니까 토관 샀잔. 아 내일 오는구나. 쓰레기 게임! 집에서 자자. 잘자 얘들아. 아니 뭔.. 야! 왜 3시간째 플레이하고 있죠 우리? 자 모여봐요 동물의 숲. 모여봐요 엉덩숲이구나. 엉덩숲 4일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과 종료.